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포의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은 뭐 돈 받고 나서 뭐 뭘 이런 걸 또 주시냐고 전번 것도 잘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돈 부스러기 이름들 돈 세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저는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뭐 이런 내용을 실었네요.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이 철면피 쓴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사설 100번 써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본 문제에 침묵한 그런 대가로 이 사람들 밑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뭐죠? 예,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보면은 뭐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쓰는 걸 보면은 뭐 항상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는데 뭐 신문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한 것은 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한테서 계속 지배를 당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약과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똘똘하지 못하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고생을 안 하는 거죠. 자식들하고.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이 아마 지방의회 선거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한 7천만 원 정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씨가 투표하고 이재명 씨는 찬성했겠죠.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그 이제 막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형은 말로만 정의, 민주, 인권을 독점하면서 행동으로는 편법과 방칙을 휘두른 내로남불을 일삼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적폐수사, 뭐 그다음에 뭐죠 자사고 특목고의 지식기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고 그거 없애는 거, 공영방송 사장 못하게 하는 거, 대법관 대통령 임명권 박탈하는 거 이런 거 잔뜩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일체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런 사람들 밑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로남불이고 철면피고 그런 이야기 100번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너희들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그런 죄가를 당대와 그 다음 대에 계속 실을 거다. 그 이런 자들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자식들하고 고생을 심하게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거가 나는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선일보 칼럼 이런 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뭐 겪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참 약관 거죠. 약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